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저는 이 시리즈가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좋아해 주시고 또 이분도 뭐가 계속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뽑아먹는 걸로 하고 오늘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깨봉수학 조봉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인공지능. 네. 아, 챗GPT. 아, 이 얘기가 우리 박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깊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수학의 힘이죠. 수학의 힘이죠. 네. 수학의 힘입니다. 네. The power of math.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조봉환 박사님과 함께 이제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어떤 두 갈래로 크게 이제 발달했는지 그렇죠. 그런 걸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살짝만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오늘 수업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하여튼 목표는 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게 네.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네. 기준 테스트가 뭐라고 했죠? 그 오링 테스트 있잖아요. 튜링 테스트 압니다. 좋습니다. 네, 튜링. 영화? 영화 이미테이션 짝퉁 게임. 그렇죠. 네. 거기서 이미테이션이 사실은 네. 기계가 사람을 흉내낼 수 그렇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따서 이제 이름을 가져왔는데.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갈래 길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가 폰 노이만 머신의 네. CPU와 메모리로 대표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구조. 그렇죠. 네. 두 번째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 머리.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그렇죠. 시스템적인 그렇죠. 입장에서 네.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알고리즘 입장에서 네. 나온 건데 이제 두 개가 이제 지금 합해져서 시너지를 그렇습니다.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한데 그 연산을 또 이 CPU들이 이제 잘 또 받쳐주고 뒷받쳐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제 훑어봤고 네. 오늘 이 시간은 현재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간. 아, 오늘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실체를 이제 까발리는데 네.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네. 이제 두려움이나 아. 이제 뭐 인류의 혁명인가 멸망인가 뭐 이런 정도에까지 이런 말이 나오고 두려움은 무지와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모르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천둥이 치는데 우리는 왜 무서웠을까? 지금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왜 치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아, 아주 예. 적절한 비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천둥의 그 이해.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블랙박스. 이 뭔가 모르게 다음 단어들을 잘 만들어낸다. 시를 써낸다. 네네. 아니면 소설을 쓴다. 네. 그림을 그린다. 등등. 알 수 없는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 같은 애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하여튼 만들어내는데 네. 잘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저한테 성인용품 추천을 들어옵니다. 이건 아주 그래요? 불쾌해요. 그 히스토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 그 알고리즘 굉장히 끊어내고 싶습니다. 참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네. 이제 그 블랙박스를 격파하기. 아, 블랙박스를 격파합니다. 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 블랙박스. 그렇죠. 샅샅이. 예.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사람 같다라는 것에 놀랍잖아요. 아, 마치 사람 같은. 그렇죠. 그 전에도 사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네. 알파고도 있었고 네네네.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특히 ChatGPT 아. 이런 거에 놀라는 건 이제 사람답다. 알파고를 보면서 사람처럼 느끼진 않았죠. 정말 뛰어난 컴퓨터다는 그렇죠. 느낌이 있었지만. 브레인 이렇게 뭔가 굉장히 계산을 빨리하고 네. 그런 거에 느꼈는데 이제 이거는 사람답다라는 거죠. 사람처럼 질문하고 네. 답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를 하려면은 네. 기본 말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처럼 만들었다 이거든요.
아,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처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엄청난 능력이 들어갔을 거고 사람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를 하려면은 네. 이 사람처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처럼이 아닌 거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주 좋은 접근 네.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항상 깨보면서 네. 우리가 하는 게 비교를 하면은 네. 쉽게 이해하고 둘 다 이해하고 맞아. 그거의 관계까지 이해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을 설명을 할 때는 겨울을 함께 설명을 하면서 해주면은 맞습니다. 쉽게 이해되잖아요. 네. 그 껍데기들을 버리고 나면 이제 알맹이가 그렇죠. 남는 거니까요. 네. 네. 아, 역시 수학적 사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뭐 챗GPT로 대표되는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이거의 반대쪽에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서치. 구글 서치. 그렇죠. 네.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GPT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똑같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사실 그 컴퓨팅 프로그램의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나누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아, 어떤 분들은 이제 구글 서치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챗GPT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인데 그건 전혀 아니긴. 그건 전혀. 방향이 완전 다르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네. 그거에 이제 구글 서치 구글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챗GPT를 그냥 GPT라고 네. 하려면. 구글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형식이 구글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우리가 쓰는 웹사이트들의 프로그램 네, 네, 네. 또는 게임. 게임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게임 또는 엑셀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것이 다 구글 그거랑 같은 기반. 같은 형식이죠. 같은 형식. 네. 근데 이제 왜 이 두 차이를 알려면 이제 크게 네.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요. 이제 세 가지 관점. 하나는 same input의 same output이냐 아니냐. same input의 same input이냐 아니면 same input의 아니면 same input의 same output이냐. 네. 다른 output들이 나오냐. 아, 다른은 영어가 바로 생각 안 나셨군요. different? 아, different output이냐 same 그렇죠. output이냐. 그렇죠.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학습된 정보를 그대로 같은 형식으로 저장하느냐 네. 아니냐. 아, 그 두 개가 그렇게 다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네. 입력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야,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걸 먼저 네네네. 보면은 이 첫 번째가 same input, same output. 네. 구글 서치에다가 구글에다가 예를 들어서 3% 경제 주식을 쳐서 넣으면은 항상 똑같은 아웃풋이 나와요. 그렇죠. 항상 똑같은 아웃풋이 나와요. 네. 그런데 GPT에다 넣으면은 나는 겨울이 좋아. 왜냐하면 혹은 다음 말을 이어가라면 어떤 때는 추워서 좋아. 어떤 때는 뭐 눈이 와서 좋아. 어떤 때는 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좋아. 다양하게 나와요. 혹시 이렇게 비교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정프로가 3% 경제 주식 이렇게 이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와 제가 혹은 뭐 제 저 조카가 저 네덜란드에서 3% 뭐 주식 경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저 결과물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글에서는. 아유. 그런데 설명하는데 재주가 많으시네. 그거에. 예. 예. 근데 이제 챗GPT는 뭐 3%에서 주식 예, 경제를 하더라도 예. 제와 내가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제 했던 것과 오늘 검색했을 때 또 결과가 다를 그렇죠. 수 있다. 1초 후에 해도 답이 다르게 나오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의 차이가 무엇이냐? 네네. 구글은 네. 정해진 로직에 의해서 정확히 움직여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컴퓨터죠. 그렇죠. 일반적인 네. 컴퓨터죠. 똑같이 나와야지. 똑같이 나와야죠. 네. 그거를 우리가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해요. 디터미니스틱. 네. 인풋이 딱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은 정확한 길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해결 방식도 네. 이러한 디터미니스틱하게 이제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이 GPT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답 나오는 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 확률적으로 나와. 어떤 때는 이게 많이 나와. 확률적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그 그럴싸한 대답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 사람과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확률적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이상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우리 튜링 선생님이 그 시대에 이미 이제 튜링 머신이라고 해서 가상적인 머신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램과 같은 건데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은 스테이트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인풋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I like you 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이게 영어 문법에 맞는 문장이냐 아니냐 이걸 알아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하면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럼 I를 딱 받는 순간 다른 스테이트로 가 있어요. 여기 스테이트는 어떤 걸 뜻하냐면 주어를 받은 상태. 그다음 like를 받으면은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요. 주어와 동사를 주어와 목적어를 받은 상태. 네네네네. 그리고 you를 받으면 목적어까지 받은 상태. 그리고 완벽하게 다 문장을 이루는 상태니까 다 받았다. 엔드 스테이트로 가는 거예요. 아, 이 형식이든가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삼형식? 삼형식이었나요? 목적어가 끼니까. 삼형식이라고 이런 거 왜 배운 척 그렇죠. 아 정말. 그게 이제 교육의 폐해죠. 그 외국 애들은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모르더만요. 모르죠. 그 뭐 왜 나는 왜 나보다도 모르니까. 아니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형식이 중요하시겠어요? 아 그냥 좋아하면 아 기쁘다. 그 뭐 그렇게 뭐야 그 SVO OC 이게 이제 사형식이고 SVO IOC 뭐 이런 게 또 오형식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 그렇죠. 아 그 성문 영어 진짜 이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 이게 형식 외우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으로 하는 푸는 방식이 바로 디터미니스틱이에요. 아, 그렇게 또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랭귀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아. 그런데 GPT 같은 것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걔는? 아, I가 나온 다음에는 대충 동사가 나오더라. 아. 그러니까 like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like가 나온 다음에는 you가 나오든지 뭐 him이 나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flower가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러한 것들을 맺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다 적용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그걸 파볼 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중요한 건 같은 입력에 같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그 기존의 구글. 그렇죠. 그다음에 같은 입력을 넣더라도 확률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GPT. GPT. 네. 그래서 하나를 디터미니스틱, 하나를 프로버빌리스틱. 프로버빌리스틱.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디터미니스틱은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인풋이 들어오면 무슨 답이 나갈지를 알아요. 정확하게. 네네네. 그런데 이쪽 프로버빌리스틱은 프로그램 짠 사람도 무슨 답이 나갈지를 몰라요. 네네네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뇌는 아마 그 후자, 그러니까 GPT 쪽일 텐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워낙 그 컴퓨터, 그러니까 구글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확률에 의해 답이 나온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예, 쉽진 않을 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블랙박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깨트리자는 거예요. 한번. 네네네. 예. 그렇다고 아주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엉뚱한 답은 안 나오고. 늘 일정한 답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볼까요? 예. 요거는 호랑이 얼굴을 한 고양이 아닙니까? 아주 그 정확한 대답이네요. 아, 진짜 맞아요?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근데 이제 저 그림을 보고 호랑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저 그림을 제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린 건데 인공지능 그리셨다고요? 예. 네. 뭐 제가 그린 것도 인공지능에 너무 간단해요. 인공지능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예. 네. 근데 호랑이를 닮은 고양이를 그려달라. 아, 진짜 저렇게 명령하셔서 네. 저렇게 그린 거라고요? 쫙 해서 한 10초면 딱 나와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 독자 여러분도 한번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그냥 거기다 치면 돼요. 제가 이제 친 단어는 a kitty, 고양이잖아요. 네. resembling a tiger. 타이거를 닮은 고양이를 쳐달라. 아, 그려달라. 하니까 이제 저게 나온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22 years old slender woman 뭐 이렇게 이제 하면 그렇죠. 그려줘요? 그려주죠. 아, 진짜로? 예. 네. 바로 그려줘요? 예. 네. 금발에. 그러면서 금발 블론드 헤어로 아니 바로 옷은 그려주죠. 어떻게 옷도 지정해 줍니까? 옷도 지정해 주면 돼요. 뭐 하늘하늘한 아, 그래요? 스커트를 입은 뭐 공짜예요? 그렇죠. 공짜죠. 예. 네. 자, 주소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디퓨전? 네, D-I-F-F-U-S-I-O-N. 디퓨전은 무슨 뜻이에요? 네. 이번 이제 그 원래 네.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크게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는 세 개 있어요. 뭐 인공지능을 한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뭐 달리. 우리 저기 뭐 네. 화가 이름과 같은 달리, 네, 살바도르 달리, 그렇죠.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 미드저니라고 네. 이렇게 한 대표적인 세 개가 있어요. 그림을 저렇게 그냥 막 그려줘요? 네. 그럼 저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작권은 없죠. 자기가 그렸어요. 인공지능이 그렸으니까. 그럼 저거를 상업적으로 막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상업적으로 상관없어요. 와. 왜냐하면은 쟤들도. 저 프로그램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림들을 다 학습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네. 남의 학 저기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법적인 것들이 아, 그건 좀 약간 좀 논란이 네,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논란이 이제 익기 시작하게 됐죠. 네. 아, 그렇다고 저걸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차피 그린 건 제가 그렸으니까. 이게 뭐 보니까죠. 뭐 이렇게 자기가 써서 이제 그리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디자인 같은 것들도 네. 너무 쉽게 나와서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영순위 직업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예요. 큰일 났네. 네. 혹시 저요? 따님이 아니 아니 지금 이제 일곱 살이야. 뭐 전혀 상관 없습니다. 네, 여섯 살인가? 일곱 살인가? 아 여덟 살? 잠시 한 대충 그쯤 되거든요. 네. 네. 아 나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같은 입력에도 다른 답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우린 인간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모든 디터미니스틱한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것은 이미 그 튜링 씨께서 이미 그 튜링 머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네. 스테이트의 변경으로 모든 문제는 풀린다라고 그때 이미 선언을 네, 했고 네, 네. 증명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저거를 네. 이제 고양이인데 호랑이처럼 생긴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하셔서 이제 저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전에 이른바 구글 방식에서는 저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구글 네. 방식으로는 인지를 해도 네. 항상 똑같게 인지예요. 그건 실제로. 아마 고양이 닮은 호랑이를 누군가 그려놓은 게 있으면 그걸 찾아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저기 고양이를 얼마나 닮았는지 혹은 뭐 호랑이의 어느 부분을 섞어야 될지를 지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가 생각해서 하는 거죠. 저기에다가 이제 좀 더 자세히 해주면 고양이를 더 닮게 고양이가 고양이를 더 많이 강조해 달라. 아. 그러면 이제 좀 고양이 쪽으로 더 가죠.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일단 저는 그림 그릴 생각이 아주 뿌듯합니다. 네. 아 그렇죠. 그림 배우고 싶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배우실 때 네. 저런 거 인공지능이 다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떠한 내 그림 실력. 어떠한 것을 배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야 이거 너무 신기한 세상이 또 왔는데. 하여튼 그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입력 다른 답.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는 문제가 이제 학습한 정보를 네. 그대로 같은 형태로 보관하느냐 네. 아니냐.
학습한 형태를 그대로 학습한 정보를 네. 그대로 저장하느냐 네. 내부에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저장하느냐 이거예요. 아 그건 뭐죠? 그러니까 네. 구글에다가 네. 이 서치를 해서 쳐 넣으면 입력을 넣으면은 네. 답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헌법 그러면은 헌법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그렇겠죠? 그죠? 예. 누가 말한 내용, 예. 기사, 이것이 그대로 나와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입력해서 들어온 학습된 정보를 그대로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가 그대로 예.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고. 네. 그런데 GPT는 학습한 정보를 보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 어떻게요? 그게 너무너무도 신기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네. 완전히 다른 식으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으로 보관을 하니까 네. 다시 답을 할 때는 또 이제 풀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GPT와 같은 그런 아키텍처를 보면 내부에 보면 크게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누어 있어요.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들어온 학습된 정보를 네. 그대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인코더를 해요. 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보관을 해요. 그리고 내보낼 때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절대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거죠. 남한테 듣고 와서 네. 이야기를 전달할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저장할 장치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그냥 막 저 들어온 정보들을 막 여기 뭐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그렇죠. 뭐 이렇게 시냅스들이 막 이렇게 연결하고 중요한 것들 키워드 남겨놓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꺼내 쓸 텐데 그렇죠. 컴퓨터는 무슨 뭐 메모리니 뭐 이런 게 하드디스크 다 있잖아요. 예. 거기다 그냥 숫자 1010 이렇게 저장하면 이제 그게 기본적인 컴퓨터 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처럼 다른 능력이 안 생기더라. 아. 직관이 전혀 안 나오더라. 예. 해보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는 게 이제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형태예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네. 뉴럴 네트워크, 사람 머리의 구조처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 절대 똑같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한 글자당 8비트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10101100001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숫자로 저장할 네. 거 아니에요. 네. 걔가 이제 당연히 컴퓨터고. 네, 네. 인공지능은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렇게 저장을 안 해요. 인공지능은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 아, 좀 이따 나옵니까? 이제 파헤치기 시작할 때. 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지금은 우리가 두 개의 현상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만 일단 알게요. 네. 그러면 네. 저장도 다르게 한다. 그렇죠. 네. 저장도 다르게.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장을 네. 다르게 한다는 게. 그러게요. 그러면은 저 혹시 저 그림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얘예요. 사람이 딱 보면은 저 차의 색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노란색이라고 하죠. 네. 저기에서 우리가 빨간색을 볼 수 있나 이거예요. 저 차에서? 차에서. 빨간색? 빨간색은 안 보이는데요. 근데 저게 놀랍게도 우리 뇌에 들어가서 저장이 네. 되고 어떤 식으로 저게 노랑으로 나왔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노랑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노란색을 아, 보면 네네네네네. 우리는 인지하기를 빨강과 그린 녹색이 들어왔다고 인지를 해요. 눈에서는 노랑이라는 걸 몰라요 아예. 에?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저 차를 보는 순간 이 눈에서는 빨강과 빨강과 녹색을 봐요. 음? 그러면 노랑을 어떻게 인지하냐? 그러면은 이 뇌로 가서 노랑이라는 어떠한 컨셉, 노랑이라는 색깔과 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예요. 어, 진짜 그래요? 예. 네. 아, 이거 빨간색은 어떻게 인식해요? 빨간색은 바로 인식이에요. 빨간색은 빨간 우리 눈에는 네. 정확히 R, G, B 이 세 가지의 색깔을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망막 아, 눈 세포는 그렇죠.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인지를 네. 하기에 각 지점마다 아~ R, G, B 세포들이 있어요. 세 개씩.
네. 거기에 이제 명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하나 더 있어요. 얼마나 밝냐, 어둡냐. 아. 그래서 이것을 저걸 보는 순간 빨강과 녹색이 반응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시신경은 빨강과 녹색이 반응하는데 예. 걔가 같이 들어와서 뇌로 오면 뇌 회로에서는 아, 이건 노랑이구나라고 해석을 그렇죠. 해서 저장한다는 거죠? 그것은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빨강과 녹색이 터졌는데 노랑이라는 아. 컨셉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 노랑이다라고 예.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연결의 연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끔 이제 무슨 생색약 생맹 뭐 이분들 저 질환들 얘기할 때 정록이나 뭐 그렇죠. 이런 생맹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강을 이게 인지하는 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아. 빨강과 관련된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랑도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러면 녹색 쪽으로 보이겠네요. 그렇죠. 노랑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녹색 쪽으로 보이고 이제 너무 신기하다. 각각의 이제 그러한 와이어링이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생명이 생기는 거죠. 색약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네네. 이러한 그 시각에 대한 정보가 다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이어링이 형성되는 네네네.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비주얼 코르텍스라고 해요. 이렇게 대뇌의 뒤에 있는 후두엽. 네네. 왜 이 눈에서부터 이제 시신경이 쫙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 별이 보이는 겁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 그러네. 뒤통수에 맞으면 번쩍하잖아요. 아, 이게 시신경이 뒤에서 그런 거예요. 시신경이 다 뒤에 있어요. 예. 네. 요건 저한테 하나 배우신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거의 뭐 한 1억 개 정도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번쩍거리니까. 네, 번쩍거리니까. 네네네. 그러네. 네. 어차피 그 전기 신호 아닙니까 다. 네, 전기 신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네? 우리 사람도 네. 이 그림과 그림을 보는데도 엄청나게 다른 숫자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저장된 정보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GPT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같이 그 구글은 저장된 걸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같은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은 내가 많이 있어요. 메모리가. 근데 GPT와 같은 우리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그렇진 않아요. 계속해서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거기다 쌓고 쌓고 쌓아서 같은 걸 이용해요. 아, 정말 인간 같네. 예. 그 이제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블랙박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전에 다른 거 저장했을 때 그 아이가 새로 들어온 뭔가를 해석하는데 얘가 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는 같이 겹쳐서 쌓아질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답도 또 달라질 수도 네, 있는 네. 답도 달라질 수 있고. 와. 근데 이제 기존의 컴퓨터는 무조건 새로운 정보 들어오면 거기에 1:1로 맞춰서 항상 저장용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끝도 없이 계속 끝도 늘어나요. 끝도 없이 늘어나고. 예. 아,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네. 그렇죠. 인공지능이. 볼수록 매력 있는. 반도체 덜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반도체 계산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세니까. 좀 메모리, CPU가 많아야 돼요. 아, 약간 걱정되면 하여튼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네. 많이 저장하면 메모리가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GPT 같은 것은 메모리 기본적으로 일정한 곳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서 멈추시면 안 되죠. 해결도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걱정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 지금 이거 인공지능 연구를 좀 더 해야 돼요. 걱정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장 다르고 그러니까 네. 입력 다르고 입력 같은 입력이 다른 답 나온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장이 또 다르다. 그렇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네. 입력이 안 된 정보에 대해서 네. 답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야, 이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조봉암 박사가 깨봉을 화성에 수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구글에다 이걸 쳐놓으면 답이 안 나와요. 경기도 화성이나 가라고 하겠죠. 경기도 화성이 있구나. 좀 문제를 달리해. 목성 가실래요? 그냥? 지금 뭐. 네. 그래서 네. 그런데 GPT 같은 것들은 네. 답을 내요. 그럴싸하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게 이제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내든 네. 아니면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든. 그러니까 입력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답을 낸다는 것은 네. 그게 러닝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스스로 러닝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전에 있던 답을 어떻게든 같은 질문이 전에 있던 걸 어떻게든 찾아서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없었던 답이지만 만들어서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 프로그램 같으면은 네. 구글 프로그램인 같으면은 이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컵이라고 하고 컵 두 개 정도를 보여주고 아주 이상한 생긴 머그를 보여줘도 저건 컵이다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그 GPT와 같은 러닝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전 방법은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면은 못 알아. 모르죠. 모든 컵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안에 그렇죠. 들어가 이제 컵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나마 또 작게 하고 크게 하고 가리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GPT는 그것까지 물론 틀린 답을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죠. 답을 낸다는 틀린 거죠. 답을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러닝 중에서 네. 이렇게 GPT와 같이 하는 러닝을 인덕티브 러닝이라 해요. 인덕티브. 예. 그러니까 인덕티브의 반대말은 디덕티브. 디덕티브. 알고 있는 사실을 연결을 해서 되는 러닝. 그러니까 A면 B고 B면 C다. 해보면 A면 C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아 그것도 러닝이라고 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빠른 길을 찾아갈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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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 봤더니 빠르다. 그럼 아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구나 앞으로 물어보면. 그러한 러닝을 우리가 디덕티브 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러닝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런 것 컵이 이런 것 컵이면 아 이런 건 컵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덕티브 러닝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GPT. GPT나 이런 GPT와 같은 그런 이제 인공지능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이 그 구글과 같은 패러다임, 디터미니스틱 한 거, GPT와 같은 패러다임, 이 두 개를 봤는데 이쪽은 다 이해가 가요. 워낙 우리 익숙하고. 그죠? 그리고 트랜스페런트 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겠구나. 근데 이쪽은 이제 트랜스페런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런 의미로 블랙박스. 예,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블랙박스라고 부르고 실제 이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두 갈래길로 대응을 해보자면은 앞에 그 구글과 같은 디터미니스틱 프로그램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하고 아주 정확히 잘 맞아 떨어져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에다가 정프로 뭐 이렇게 뭐 쭉쭉 딱 쳐서 넣으면은 절대 1초를 안 넘어가요. 아. 답 나오는 데까지. 답 나오는 데까지. 심지어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구글 이렇게 해서 답 나오면 옆에 저 초 써 있었어요. 지금도 써 있어요. 아, 지금 써 있어요. 네, 0.03초. 초 만에 뭐 답이 나왔습니다. 0.03초 만에 뭐 결과를 찾았습니다. 뭐 25억 개 저기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빠르고 메모리가 엄청 많은 것을 딱 가져오니까 그 들어오는 대로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링크에 태그를 달아서 그 태그 있는 것 중에서 남이 많이 나를 리퍼한 걸 먼저 딱 보내요. 네네네. 항상 똑같은데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디터미니스틱한 그 구글과 같은 것은 우리 폰 노이만 아키텍처하고 잘 맞아 떨어지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챗 GPT와 같은 그런 현재 인공지능 딥러닝은 아키텍처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 사람의 네트워크 사람의 뇌 구조와 같이 맞아 떨어진 거죠. 물론 프로그램을 할 때는 사람과 같은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폰 노이만을 대신해서 시뮬레이트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네. 대신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뇌와 같이 이제 움직이는 뉴럴 네트워크로. 나중에는 하드웨어도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네. 하드웨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원래는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워낙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해 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걸로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설명 뭐 해주시다가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네, 것은 네. 우리가 인공지능의 실체를 네. 해부하기 위한 몸풀이였어요. 아, 몸풀이? 몸풀기? 너무 많이 풀렸는데 지금 다리가. 그런 세 가지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완벽히 입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준비 운동이 끝났어. 네. 이제부터는 이제 한꺼풀씩 벗겨보는 거예요. 한꺼풀씩 벗깁니다. 네. 그럼 이 실체를 벗기는데 네. 이 인공지능의 실체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큰 틀에서 보고 네. 한번 벗긴 다음에 그 안에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또 한꺼풀 벗겨서 그 안에가 어떻게 되는가 단계적으로 볼 거예요. 아, 옷 많이 입었네 혹시? 그렇죠. 아, 그래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깊기 때문에. 아, 깊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네. 한번 이제 벗겨. 근데 놀랍게도 네? 세 단계를 벗기는데 네. 키워드가 하나씩 있어요. 아, 벗기는데 키워드. 네. 아, 이건 뭐지 전문이죠. 그 세 가지 키워드가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네. 벗기는 키워드? 일단 스트립 키워드 SK라고 가겠습니다. 스트립 키워드의 첫 번째. 솔직히 전혀 감이 안 와요. 어느 쪽인지를 힌트도 없으니까. 힌트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 항상 깨봉에서 강조한 것. 깨봉에서 강조하는 사람만의 능력 뭐 이런 거예요. 깨봉에서 강조하는 사람만의 능력. 예. 그 뭐였죠? 창의적 뭐 이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런 텀을 맞아요.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떤 식으로 이게 크리에이티비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아, 뭐 배운 것 같은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 무시? 아. 그쵸, 무시. 무시, 배웠죠? 예. 네. 그 다음? 그 다음? 무시하고, 자, 빨리 가자. 관계? 관계. 변화. 변화. 무시관계 변화. 예, 무시관계. 아. 무시관계 변화. 요거 이제 외우겠습니다. 그때도 외운다고 혹시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예. 무시관계 변화. 이건 안 까먹겠어요.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예. 딱 보니까 알겠어요. 예. 일단 무시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를 네. 벗기는 이제 그 키워드가 무시라고 했는데 설마 또 무시 너무 깨봉이랑 연결시키려고 좀 억지스럽게 하신 이것은 네. 순수 인공지능을 격파하는 아, 키워드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40조 대 1,750억이에요. 40조 대 네? 1,750억. 이게 첫 번째 이해하는 40조? 40조 학교에 그럼 저기 써있네요. 40조 대 1,750억. 네. 무려 한 40조 이렇게 200배보다 더 압축된 거죠? 그렇죠. 이 앞에 40조는 네. 실질적으로 40조 글자예요. 아, 네. 1,750억은 1,750억 개의 숫자예요. 네. 숫자고 요거는 글자? 글자고. 네. 저게 이제 챗 GPT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GPT의 학습한 양이 40조예요. 40조 아, 글자. 다 많이 됐어. 예. 그런데 40조 글자를 학습을 했는데 예.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1,750억 개 숫자예요. 40조 개를 학습했는데 1,750개로 학습을 했다고요? 40조를 학습을 했는데 예. 내 안에 있는 글자는 내 안에 있는 숫자의 개수는 1,750억 개의 숫자만 남아 있어요. 아, 그럼 1,750억 개의 숫자를 이리저리 조합해 가면서 40조 개를 학습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40조 개를 학습을 하면서 1,750억 개로 줄여 놓은 거예요. 이건 뭐 약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글자를 네. 1,750억 개의 숫자로.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들어온 양의 엄청난 정보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1750억 개의 핵심 내용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조를 1750억 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트랜스폼 한다고 해요. 그래서 GPT에 T자가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요. 뭐 나는 무궁화 꽃이 피었 아니 나는 나 뭐죠? 뭘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착착착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반응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우리가 알파벳이든 혹은 뭐 우리 자음모음이든으로 해서 이제 거의 무한에 가깝게 글자와 문자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 그러니까 분명히 글자들이 왔는데 어떻게 숫자 조그만 몇 개 안 되는 숫자. 물론 1750개는 많지만 40조에 비하면은 20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이제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그럼 줄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능력이? 줄게 하려면 그 조합하는 능력? 조합을 하는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드실 때는 답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톤으로 사람 이렇게 너무 좌절시키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런 딱 톤 들으면 알아요. 그런 이제 지적을 이제 좀 많이 받아요. 네. 아유 너 그렇구나. 예. 네. 그거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핵심만을 골라 내야 되는데. 네네. 핵심만 고르려면은 아 무시해야 돼. 그렇죠. 예, 얘네들 다 쓸데없는 디테일을 다 무시를 해야 돼요. 예. 그 무시를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abstraction, abstraction인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모델이에요. 모델. 무슨 모델? 우리가 모델링 하잖아요. 아 모델링. 예, 모델링 한다는 것은 복잡한 현상을 간단한 것들로 보는 거죠. 네네네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40조짜리를 1750억 개로 모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통 이 블랙박스를 모델이라고 해요. 아. 이, 이제 이쪽 그. 네네네. 학계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모델이라고 말을 해요. 줄였으니까. 근데 모델은 우리가 많이 쓰죠. 이렇게 산 복잡한 것도 삼각형으로 보는 것도 모델이고. 네네네. 이제 얼굴도 이쁘게 이제 하는 것도 계란형으로 보는 것도 모델이고. 이제 그 과학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F equal MA? F equal MA? 함수. 네. 아니다. 아, 그건 FX지. F는 MA. 이게 뭐였지? 저기 그 질량. M은 질량. 예. 네. A가. A는? 속도였나? 속도 위에 그 속도의 변화, acceleration.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가속도. 가속도. 네. 아, 아 그게 중력 아니 아니야. F가. F가 그래서 이렇게 빵 힘을 가하면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아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렇죠. 이제 가고 있는 거에다가 힘을 딱 주면 가속도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을 너무 단순하게 모델링을 한 거예요. 아, 그 공식이라는 게? 공식이라는 게.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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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식도 그러잖아요. 네. 주식도 모델링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PE 레이쇼, 퍼. 예, 네, 네.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어닝과 그 주식 가격으로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래에 딱 봐서 이제 사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그게 다 앱스트랙션 능력이죠. 모델링을 하면 뭐가 하여튼 일처리 빨리 할 수는 있죠. 이 비슷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되고 저런 애들은 또 저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빨리 분석을 하고 캐치를 하는 능력. 이게 바로 무슨 능력이에요? 무시. 무시. 예. 핵심만 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bstraction 이 첫 번째 그 첫 단계 이해하는 것은 abstraction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abstraction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 다시 말해서 핵심을 뽑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줄여놓긴 줄여놨는데 어떻게 줄였냐 이거예요. 공통점들을 잘 찾아내고. 아, 그건 좋아요. 아, 좋아요? 예. 네.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빨리 파악을.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패턴? 두 개의 어떠한? 그게 공통점 아니에요? 공통점. 네. 민데 아까 그 세 개 중에서 세 단어. 변화, 변화. 아니야, 아니야. 관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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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이 관계가 바로 두 번째 관문 이해라는 거예요. 아, 관계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40조 글자가 들어오면은 네. 이거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관계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예. 아, 관계만 저장을 한다? 관계만 저장을 해요. 관계만 저장하니까 갑자기 이 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들어온 입력 학습된 거하고 전혀 다르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아. 그래서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또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 또는 질문과 답의 관계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살은 계속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겨울 하면 춥다. 관계가 맺어진 거죠. 네네네. 그리고 뭐 곰 뭐예요? 곰 뭐 멍청하다? 곰 이제 꿀로 가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뭐 화살. 화살? 화살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큐피트 가야죠. 아 역시 생각하시면 저는 빠르다라고 했는데. 큐피트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관계가 맺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그 텍스트를 들어오면은 관계만 맺고 버려요. 텍스트는. 아, 그 관계만 남겨놓고. 관계만 남겨놓고. 아, 지금 GPT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새로 하나 들어오면 얘랑 관계 맺었던 애들을 확률적으로 이렇게 쭉 봐갖고 얘를 넣어주거나 쟤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막 해주겠네. 그런 거죠. 예. 와. 관계를 이제 쭉쭉쭉. 그래서 이제 GPT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거기서 전문 용어는 attention이라고 해요. attention. attention. 뉴진스 이번 신곡입니다. 그렇죠. 네. 춥다, 겨울. 뭐, 아, 얘는 아. 벌써 춥다. 겨울 때문에 추운 거지. 뭐 겨울에 뭐 운동장에서 뭐 운동장 때문에 추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맺어놔요. 그 관계를 맺어놓으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대신 안 추우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그렇죠. 관계를 맺어놓겠죠. 맺어. 그러니까 나는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이제 겨울과 추위를 관계를 맺어놓는 거예요. 아. 그런 저기로 보면서.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관계의 강도. 그러니까 겨울 춥다 굉장히 강한 거고 아까 뭐 화살, 큐피트 네네. 이런 관계가 네네. 강한 거고. 그러면 아까 1750억이라고 앱스트랙션을 줄여놨잖아요. 네. 그 1750억이라는 숫자는 하나하나가 관계의 강도예요. 관계 강도?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네. 얼마나 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겨울 춥다는 꽤 깊을 거고 겨울과 의자 그런 건 관계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거의 뭐 0 예를 들면 네. 겨울 춥다. 관계가 많으니까 100% 뭐 이렇게 그 아. 숫자 하나하나가 관계의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개수는 아니고. 관계의 개수는 1750억 개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런데 각각의 숫자들이 1750억 개 숫자 중에 강하고 약하고가 있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네네네네. 뭐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하면은 이 관계가 많은 것들이 팍팍 튀어나온 거예요. 이 관계가 많으니까 연결이 세잖아요. 그럼 네. 이쪽이 빵 터지면 얘가 빵 터질 준비가 돼. 터지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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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관계가 있으니까 다
다음 단어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T의 특징은 네네. 그 관계를 가지고 제너레이트 한다고 해가지고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거예요. 아. G가 그 제너레이트에서 아. 형용사 제너러티브라는 소리예요. 아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서. 아. 이야, 이걸 몰랐네. 이걸 몰랐어요. 우리 GPT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쵸? 신기하다 뭐 야, 뭐 답이 사람이 엄청 비슷하다. 가끔 얘 틀린 것도 나오더라. 야, 나 약점 네. 발견했어.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죠. 아니, 뭐 완벽하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의 G자도 이해를 한 거고. GPT 이해했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는 그럼 어떻게 겨울과 춥다는 관계가 맞는 수, 그러니까 1750억 개의 뭐 숫자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건 크고 뭐 겨울과 의자 뭐 이런 것은 숫자가 작을까? 네. 그럼 이 관계를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어떻게 얘는 알았냐? 그렇죠.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처음에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원숭이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네, 네, 네.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숫자를 어떻게 올려주고 어떤 건 내리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다음 핵심이죠. 그러니까 3단계 이해를 하는 3단계가 뭐냐면 바로 변화. 변화. 네. 어떻게 그 숫자를 변화시키겠느냐 이거예요. 네. 전에 이제 컴퓨터식으로 하면 사실 이거 우리가 일일이 입력해 줘야죠. 그렇죠. 예전 그 앞에 걸로 하면 일일이 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겨울과 춥다는 10점이야 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서베이해가지고 네. 입력해주고 의자는 3점 이렇게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건 이제 얘네들한테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없고 얘네들이 러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750억 개의 숫자가 네. 바뀌는 과정이 바로 러닝이에요. 그 러닝 전체적인 그 현상을 러닝이라고 하고 그 러닝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면은 변화를 주는 건데 어떻게 변화를 주냐 사실 너무 간단해요. 개념적으로 뭐냐면은 겨울과 춥다는 그렇게 관계가 많은데 왜 겨울과 의자 뭐 겨울과 크리스마스는 조금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40조의 글자를 들여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장을 잘라서 입력을 시켜요. 아. 입력을 시켜서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은 아. 관계를 어떻게 해줘요? 아, 올려줘요. 네. 근데 또 다음 문장을 갖고 와서 했는데 또 겨울 춥다가 나오면 또 올려줘요. 그러면은 보통 겨울하고 춥다는 같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아, 이 친구가 겨울을 이해하거나 추운 걸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겨울과 추운 것이 자주 엄청 나오더라는 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 웨이트를 올려주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겨울 춥다 하면서 막 겨울 나올 때 애한테 막 그 찬바람 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아. 그 관계를 이제 파악하게 하는 거군요. 그런 거죠. 예,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거. 관계의 빈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뭐 임플리멘테이션 저 아래 가면은 겨울이 하나 있고 춥다가 하나 있는 건 아니에요. 겨울도 여러 개의 셀로 만들고 춥다도 여러 개의 셀로 그렇겠죠. 만들고 네. 그리고 이 사이도 굉장히 이제 많은 네. 아까 딥러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네. 네. 심플하게 보자면 심플하게 보자면은 겨울과 춥다는 관계가 저절로 아. 올라가게 돼 있고 다른 것들은 저절로 낮춰지게 돼 있죠. 네. 야,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 지금도 뭘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일단 배우는 거는 좀 아, 힘들어서 좀 끝냈나요? 졸업했나?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트레이닝 시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40조 글자를 네. 잘게 잘게 나눠서 네.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줬으니까 얘는 따로 트레이닝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정보들은
이제 2021년까지 이제 다 트레이닝을 해서 예. 끝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우리랑 막 대화하고 이런 게 훈련되는 건 아니군요. 아니죠 그런 건. 이게 훈련을 더 시켜야 되는 거죠. 아, 해놓은 애를 우린 지금 이제 그렇죠. 걔랑 대화하면서 뭘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패키지처럼 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얘네들이 미리 훈련을 시켜놓은 것 해가지고 프리트레인드라고 해요. 아 프리트레인드. 그렇죠. 거기에서 GP, P자가 프리트레인드예요. 아, 제, 아까 그 G도 있었잖아요. G는 제너레이트? 그렇죠. 제너러티브. 네. 제너러티브. 제너레이트하는 네. 어떻게 프리트레인드된. 프리트레인드된. 아. 그다음 T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글자들을 숫자로 어떻게 해서 딱 바꾼다. GPT 뜻 영어로 단어로 봐도 뭔 소린가 했는데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완벽하게. 쉽죠. Perfectly. 쉽고 깊게. 항상 깨봉. 깨봉입니다. 깨봉입니다 정말. 예. 이제 따봉이란 말을 깨봉으로 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오렌지 주스 마시고 따봉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깨봉. 이렇게. 깨봉이 훨씬 좋잖아요. 아 깨봉이에요. 예. 아 깨봉입니다. 좀 많이 써주시면 나중에 GPT도 그 트레이닝 돼가지고 보통 깨봉으로 아, 이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예. 아 그렇지. 먼저 훈련이 된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얗다하고 눈 이런 것은 하얀 눈이 워낙 같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겨울이 좋아. 왜냐하면 하얀 하고 다음 자 점점점 찍으면은 거의 99.99%가 눈이 나와요. 아... 눈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 뭐 하얀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 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뭐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이해를 빨리 하시니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요. 네. As good as it gets. 네. 예전에 그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 네, 제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저기 그래서 네. 이 배우는 단계가 네. 처음에는 네.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해요. 아, 이 친구고? 이 친구도. 아, 그래요? 네. 이 친구도 이제 사람이 그래요. 사람도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는 배우는 게 빨리빨리 흡수해요. 스펀지로 막 쫙 빨아들이듯이. 예. 그리고 나서는 점점 느려요. 예. 나이가 들면 이제 안 움직여 거의. 예, 그렇죠.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 예. 바다에 돌 던진 것처럼. 예. 그런데 그 트레이닝을 시킬 때도 사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아까 겨울 춥다를 처음 볼 때는 네. 한 많이 올려줘요. 아 처음에는 네네네 빨리 배우라고. 네. 그리고 겨울 춥다 그 다음엔 조금 덜덜덜 이제 나중에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려줘요. 아. 이 그러니까 그 1,750억 개의 숫자 각각의 숫자를 얼마나 빨리 올려주고 얼마나 작게 줄여줄 것인가. 이러한 어떠한 것들, 네네. 그러한 그걸 조절하는 파라미터를 두어요. 그것을 그 전문 용어로 네. learning rate라고 해요. learning rate. 그러니까 learning rate를 처음에는 높게 놔요. 네네네. 그 다음 40조개를 또 한 번 훈련시킬 때는 좀 낮춰요. 낮추고 낮추면 처음에는 빨리 자리를 잡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아. 옵티말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과 유사한 게 있어요. 네. 담금질. 담금질? 예. 네. 담금질 뭔지 아세요? 알죠. 이렇게 쇠 이렇게 녹여갖고 처음에 이제 무딘 덩어리 하나 나왔는데.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두드려갖고. 두드려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 담금질을 할 때. 네. 이 쇠의 강도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엄청난 불에다가 엄청난 온도로 올려놔요. 그걸 이걸 천천히 식혀요. 네. 그러면은 이 온도에 따라서 애들이 속에서 입자들이 자리를 잡아요. 처음에는 막 움직여요. 네. 뜨거울 때는. 네네. 그래가지고 대충 아주 그 큼직큼직하게 잘 잡아요. 뭉쳐 있지 않게. 네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그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러면서 전체가 아주 균질하고 강도 있는 열로 돼요. 그러니까 사람 러닝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시켜요. 처음엔 좀 이렇게 큰 덩어리 덩어리 이렇게 하다가 점점 촘촘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당금질의 그러한 거에서 네. 배워와서 우리가 항상 어디서 배워온 걸 써먹잖아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을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러닝 레이트 알파라고 네. 하는 것을 좀 크게 하고 좀 점점점 작게 해서요.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습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운다는 건 습관과 같다?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갈 때 문을 열고 문 안 닫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 네. 꼭. 그게 뭐냐면 네. 이 두 개 사이에 네. 그 관계가 깊게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아, 나갈 때 이렇게 그렇죠. 문 안 닫고 나가는 게 네. 어떤 사람은 항상 닫고 나가는데 그 궁금하면 질문하는 거 이런 것도 습관이잖아. 예? 그럼 궁금을 했으면은 질문을 해야겠다는 그 링크가 습관이 안 된 거고 습관이 작은 거예요. 예. 근데 계속하면은 같이 나오니까 이게 굵어져요. 그래서 궁금해는 손을 드는 거예요. 혼나더라도. 그게 어렸을 때는 엄청 빨리 자라기 때문에 네. 어려서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 뇌의 작동 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어릴 때 그렇게 자리 잡으면? 네. 자리 잡는 게. 근데 습관은 뭐 알겠어요. 근데 공부는 이게 뭐가 같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공부도 이런 거예요. 내가 보고 네. 아 공식을 외워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예? 아 이것을 한번 다른 식으로 왜 생각을 해야겠다. 이게 링크예요 바로. 그러니까 아 공식을 찾는 사람 공식을 외우는 사람 이게 버릇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않고 아 왜 어려울까 그럼 쉽고 아는 걸로 바꿔야겠다. 아 그럼 무시 변화 관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다. 나의 창의력을 이해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틀이 갖춘 사람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부와 습관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 이게 그 이 사람의 뇌가 네? 엄청난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적응을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배우면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운동하면 또 이렇게 이것들이 더 액티베이트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뉴로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런이 이 안에 회로가 네. 굉장히 플라스틱처럼 유동적이다. 그래서 배우면은 빨리빨리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렸을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고양이 있잖아요. 네. 고양이 미국은 이제 고양이가 많이 이렇게 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잘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요. 네.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네. 고양이의 그 뇌가 반을 잘라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 고양이는 네. 반을 잘라냈는데도 이게 살아서 정상 고양이로 살아요. 다시 자라서요? 다시 자라서. 왜냐하면은 이 아까 그 러닝 두 개와 두 개 사이가 다른 쪽으로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성인 고양이가 돼서 네. 사고 난 성인 고양이는 뇌를 발 전달하면 죽어요.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래서 뭐 어린애를 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그러면 안 되고. 예. 네. 근데 실제 그 실험도 있어요. 우리 저기 어떠한 IQ 굉장히 높은 사람의 뇌예요? 왜 이렇게 비었어요? 비어 있어요. 에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뇌가 말끔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비어 있는데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뇌의 2%밖에 안 쓴다. 네. 그러니까 저게 비어 있어도 저 어렸을 때부터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어도 나머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잘못 지은 거 아닙니까? 저게 이제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심지어 네. 머리가 괜히 좋은 분이에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 이게 저걸 보면은 네. 사람은 이제 그 뉴러 이 회로 구조가 굉장히 플라스틱 서티가 많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결 구조를 만드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1755개의 숫자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 뇌 구조도 네. 그렇게 발달을 잘 시켜야 한다라는 아.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깨봉수학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1차죠. 1차죠. 네. 그리고 깨봉수학을 하면서 네. 네. 깨봉수학을 하면 거의 다 끝나죠. 근데 이제 책도 많이 읽으면 좋죠. 아, 책도 읽어야 되고. 예, 책 네. 읽으면은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럴 것 이 뇌의 그 굉장히 뇌 활동이 액티브해져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운동. 예, 그러니까 몸 운동. 몸 운동. 네. 실제 운동. 그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깨봉, 책 읽기, 운동. 야, 오늘 참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설득력 있는 얘기 해주시다가 마지막 결론 이렇게 가니까 약간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깨봉, 책, 운동.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잠시 네. 이 챗 GPT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봤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면 벌써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와 인공지능의 잠재성과 이런 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쉽게 발달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은 아까 보면은 이제 피지컬하게 1750억 개의 숫자를 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방 드는 생각이 이것을 한 100조 개로 늘리면은 더 엄청난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지금 1750억 개에서 이 정도인데 예. 이걸 100조 개로 늘리면 뭐 비교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렇죠. 엄청난 거죠. 예. 사람이 100조 개거든요. 사람의 그 연결 개수가 100조 개예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아직 너무 의지할 때는 아니네. 사람이 챗GPT에 의지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네. 사람은 이 회로가 굉장히 늦으니까 아. 이게 이제 저번에 말한 것처럼 1초에 한 1000번밖에 안 가니까 네네. 이 챗GPT 같은 건 뭐 예를 들어 1초에 100조. 아, 얘는 또 엄청난 연산속도가 있으니까. 네. 네네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발전 방향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런 뭐 예를 들어 100조로 바로 가지는 않겠죠. 네. 챗GPT 3니까 지금은 챗GPT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예상해 보면은 네. 지금 1750억 개니까 10배가 되면은 1.7조 개가 되잖아요. 네, 네, 네. 1.7조 뭐 10조 그 사이 정도 나오겠죠. 그래도 엄청난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가 이제 훈련을 예. 지금 40조 글자를 했는데 이걸 뭐 한 400조, 4000조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잘 훈련이 안 됐잖아요. 네, 네, 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아. 있는 것들을 훈련을 하면은 엄청난 힘이 또 생기겠죠. 제가 하나 생각했습니다. 챗GPT를 넘어설 예. 챗큐비티라고 챗GPT 말고 예. 챗 큐비티. 큐비티. 예, 책과 깨봉이 이제 큐비 아닙니까? 거의 이제 트레이닝까지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게 깨봉 수학 책 운동이라며요. 아, 그렇죠. 이제 이걸로 브랜딩을 하세요. 책 큐비티. 그럼 일단 상표 등록을 좀 해야겠네. 지금은 인공지능 수학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책 큐비티 시대다. 예. 예. 저한테 좀 떼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래야죠. 항상 네. 쉐어. 아, 근데 이제 챗GPT 4.0 정도 나오면 이제 그 지금보다 적어도 한 10배 정도는 커질.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근데 이제 학습. 사이즈가 10배 정도 커지면 그 사이에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발휘하는 힘은 훨씬 더 커요. 아.
왜냐면 이건 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때는 좀 무섭네요, 그러면. 네, 무섭죠. 거기에 지금은 텍스트만 넣잖아요. 네. 뭐 다른 인공지능들도 있어요. 아까 그림 그리는 거, 동영상 그려주는 거. 근데 이제 이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보이스도 넣고 여기에 이미지도 넣고 이미지. 영상도 넣고 해서 이런 다른 모드, 보통 이제 모드라고 해요. 네네. 여러 모드를 우리가 멀티 모달이라고 해요. 멀티 모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쯤 되면 야, 저 GPT야 내가 저 정글에서 막 모험한 영화 하나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영상 영화로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만들어주죠. 그거는 아주 이렇게 우리가 프리딕션 할 수 있는 네. 가능한 시나리오죠. 곧 나올. 그 아주 먼 미래도 아니죠 이건. 그건 아주 먼 미래예요. 곧 닥칠 미래죠. 그 정도. 지금도 이제 영상 만들어줘. 그러면 뭐 만들어주긴 하잖아요. 만들어줘요. 아 그래요? 실제로. 예. 야, 얼마 전에 그 무슨 저 사이버 무슨 캐릭터 뭐 이런 거 해갖고 저 어디 은행 같은 데서 막 가상 인물 같은 거 네. 모델하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벌써 이제 야, 약간 그렇죠. 뒤처진 걸 수도 있겠네. 네. 와 여기서 바로 그냥 우리가 달라면 그 원하는 대로 막 그렇죠. 만들어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벌써 반영을 했는데 챗GPT가 네. 원래 챗GPT의 그 분야가 아닌 네. 아까 구글의 분야. 다시 말해서 챗GPT한테 헌법 정확히 써줘. 그러면 얘는 못 써요. 사람이 못 쓰듯이.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건 관계로 했기 때문에 아. 헌법을 해석은 잘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관계를 해서 나오니까. 아. 근데 헌법을 그대로 말해줘. 이거는 못하는데 사실은 너무 쉬운 거죠. 하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연결해놨어요. 그 구글처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은 아 그래요? 네 벌써 연결을 처음에는 아니, 뭐 이제 연결을 뭐 하면, 네, 쉬우니까 네, 일도 아니죠. 뭐. 예. 그리고 GPT는 구글의 능력은 언제든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구글이 이제 GPT를 어떻게 잘 활용한 여기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 GPT는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앞으로 막 야 얘가 저 무슨 스카이넷처럼 이제 우리 인간 조종하고 뭐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은 벌써 예. 예를 들어 그 우리가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가. 그런데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형태는 일의 프로세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건 언제까지 이 일을 해 너는 라고 하는 게 금방 나와요. 그러한 것들은 금방 도래를 해요. 그럼 그건 사실은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명령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형태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알고리즘 네. 다시 말해서 내가 1750억 개로 압축하는 그런 무시하는 힘, 앱스트랙션의 힘, 그리고 그 같이 나온 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힘, 그리고 그 각각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만들어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이 자체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낸 게 블랙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GPT가 그걸 이제 모사를 하는 거고. 그렇죠. GPT는 그걸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네. 이 자체를 만들어낸 힘은 무시 변화 관계의 사람의 영역에 있는 힘이에요. 앞으로도 이건 우리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높죠. 이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가죠. 아. 이게 무너지면은 네. 자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 이게 무너지면 그렇죠. 자아라는 게 없어지고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자아가 생기는 거죠. 자기 혼자 아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야겠어.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겠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싱귤래리티라고 하는 그런 네. 그 포인트라고 하죠. 특이점 같은 특이점. 거. 특이점. 특이점이라고 하죠.
아, 거기 올지 안 올지는 뭐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지금 상태 걸로는 이제 약간 아까 우리 인간의 영역이 있는 거죠. 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GPT 자체는 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자체는 자기가 추상화하는 능력. 얘가 너 없는 거 말해봐. 그러면 크리에이티비티, 오리지널리티 뭐 이런 거 탁탁 자기도 말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무시 변화 관계 이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능력은 역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깨봉 아까 말씀하신 그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깨봉책 운동. 깨봉책 운동. 예. 너무 간단해. 인간이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인간이 인간 아닌 것도 혹은 인간 반대의 것을 통해서 인간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점점 이제 인간하고 이 GPT라는 친구가 차이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걱정이 되죠. 살짝 좀 되긴 네. 하네요. 실제로 이제 걱정할 일이죠.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그냥 이건 번외로 그냥 저 인공지능이 정말 막 발전해도 예. 정말 끝도 없이 살아남을 직업이라든지 돈벌이는 뭐 있을 거라고 혹시 그냥 혼자 생각하실 때 저는 뭐 이제 있습니까? 그 웃기는 사람들. 아 GPT로는 웃기지 못할까요? 보통 웃긴다는 것은 네. 예상되는 말이 안 나올 때 웃잖아요. 예상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올 다른 때. 다른 말이 네, 나올 때. 뭐 웃기죠. 너무 기상천외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챗 GPT가 잘 못하죠. 아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수많은 예능 프로 혹은 수많은 코미디 프로를 이 친구가 학습 못할이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학습한 것들은 네.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개그나 그러한 코믹 라인은 지금도 네. 나와요. 어 그래요? 네 재밌는 거 해줘. 이것을 힐러리어스하게 뭐 하여튼 너무 웃기게 만들어줘. 하면은 웃긴 말로 나와요. 와. 이 톤을 점잖게 말해줘. 또는 뭐 기상천외하게 써줘.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배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관계에 있는 단어들만 나오는 거죠. 일단 웃기는 거 자체가 이제 대단히 그렇죠. 오래 살아남을 직업이군요. 네. 웃기는 거 이쪽을 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좀 연구를 좀 하시고. 아 웃기는 거. 스포츠 이런 것도 좀 살아남죠. 스포츠는 살아남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하고 뭐 경쟁하진 않으니까. 네, 그럼 뭐 걔네가 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죠. 사람만의 보고 싶지 어떤. 않으니까. 그렇죠. 예. 네, 스포츠 웃기는 거. 예체능 뭐 이쪽이네. 그럼 다. 예체능은 근데 이제. 예술 같은 것은 굉장히 바뀌어야 되죠. 아 그래요? 예, 아까 같이 뭐 그림 그려달라고 다 그려주니까. 아 그림. 이런 사람이 사람 독특한 장르를 창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죠. 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들이 다 웃기거나 다 스포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일자리는 상당히 잃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애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와. 뭘 웃긴 애들 다 웃겨야 되나 그러면? 웃긴 것부터 가르쳐야 돼. 자, 네. 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네. 이걸 그 무시 변화 관계 이런 능력을 네. 기를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 프로님이 문제를 좋아하시셔서 네? 제가 문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은 네. 두 변의 길이가 7, 4. 네. 저기 낀 각이 150도. 150도예요 저게? 네. 네. 그러면은 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7. 이게 이제 삼각함수 편에 나온 문제예요. 아 그래요? 예. 2니까 루트 2였나? 아, 7 빼기 루트 2 아닌가? 7 빼기 루트 2? 아, 예. 잠깐 기다리. 네. 잠깐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직각삼각형이 뭐였다? 1 대 7 빼기 루트 3. 7 빼기 루트 3. 땡.
그런데 아. 제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거의 답에 접근을 했는데. 아, 아이, 아이. 이제 약간 이건 진짜 좀 변명하고 싶습니다. 네. 아, 뭐냐면 저 사 저거를 예전에 그 공식 생각하다가 1대 2대 뭐 루트 3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직관 삼각형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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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걔를 2로 제가 봤어요. 아, 저 4로 봤으면 바로 그냥 이거 제가 난 2 바로 나오는 건데. 아, 이건 좀 약간 좀 봐주십시오. 네. 4였어요 저게. 이게 4였잖아요. 네. 그럼 2, 7에 14니까 높이가 2고. 박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하실 수 있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컨셉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직각 삼각형에 네.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밑변 곱하기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 네. 분의 2분의 1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일단 있죠. 그다음에 저 조그마한 삼각형 그러니까 이제 안 그려진 삼각형인 거죠. 안 그려진, 네, 그렇죠. 왼쪽에 있는. 높이는 어차피 같은 거고. 네. 저 요 긴 변이 이제 4니까 예. 요 밑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아까는 1대 2대 이거였나 제가 헷갈렸다는 네,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답이 나왔죠. 저게 4니까 높이는 2. 저희가 30도잖아요. 좋아요. 180도에서 네. 30도니까 밑변이 이게 1대 2대 루트 3인가? 예. 이렇게 되니까 예. 2대 아니 4 2 그다음에 얘는 2의 제곱 16이니까 2의 제곱이 얼마야? 4고 2의 제곱이 16이니까 12니까 루트 10인가? 아, 이게 좀 막판에 약간 좀 막히네요, 제가. 근데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 약간 사실... 부족한 게 뭐냐? 네. 무시. 아, 또 무시를 안 했어 내가. 아, 예. 무시 안 했어요. 무시를 안 했어. 너무 디테일한 거에 내가 좀 매달렸어. 그렇죠. 답이 벌써 나오고 남았는데. 아, 답이 벌써 나오고 나왔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할까요? 예. 깨봉. 아, 여기 또 이렇게 광고 살짝 넣으시. 삼각함수 문제. 그냥 길이 구하기. 여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문제 형식이에요.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따미가 푸는 방식, 삼각형 면적 내는 공식들 중에서 이 문제 형태에 맞는 식들을 기억해내요. 그 중에서 또 딱 맞는 하나를 골라요. 여기에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 사인 30을 또 알아야 돼요. 외운 걸 다시 생각해내서 여기에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답을 내요. 반면 깨다 방식. 면적이니까 여기 높이만 알면 되죠. 다 똑같은 거죠. 그럼 아, 여기가 30도니까 369 직각삼각형. 바로 생각나죠? 정삼각형 반으로 접은 것. 그래서 여기는 반. 확실하죠? 이 셋 중에서 이분이 나를 낳아줬어요. 문제가 뭐냐면 누가 나를 낳아줬어요? 이것의 답은 그냥 이분. 답이 너무 쉽죠? 그런데 따미가 한 방법은 이거예요. 이분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이분은 나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뜻을 찾아보니까 아, 낳아준 사람이구나. 이분이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줬네. 그래서 이분. 정확히 이거거든요. 이것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럼 그냥 길이를 그냥 구하면 끝이에요. 이 길이는 이 길이 반이니까 바로 답이죠. 저건 바로 맞히시죠. 점프로께서. 아까 어머니 얘기와 똑같죠? 아, 저기서 괜히 이런 멍청한 없...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상 개봉. 그러니까 이제
아 이렇게 돼도 면적이 똑같군요. 똑같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저기에서 뭐냐면 삼각형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높이만 구하면 되는군요. 높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GPT가 텍스트를 쫙 가져가도 네. 우리는 관계만 보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또 저기도 관계도 4, 반 아까 2대 1 말씀하셨잖아요. 네. 2대 1. 그러니까 저기에 무시 관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갑자기 궁금한데 저 밑변은 어떻게 돼요 길이가? 7, 7이라고 써있죠. 아니 7 저거 말고 저 작은 작은 삼각형. 아 왼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루트 그, 3이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 이거의 제곱이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렇죠. 더하기는 1, 이거 위에 2루트 3. 아 그거 맞군요. 네 맞아요. 아, 네. 아 아직 완전히 까먹진 않았군요.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 넓이에서 대단하죠. 저거를 빼려고 했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삼각형이 무시 모양은 무시해도 된다. 높이만 중요하다. 이게 저기가 이제 굉장히 핵심을 보는 능력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관계 아까 말씀하신 4, 2대 1 이런 관계. 아, 그 관계. 예. 관계를 우리는 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지금 네. 변화는 안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인데 삼각형 밑변이 7에서 8로 변했다. 네. 그러면 면적의 변화는 얼마일까요? 밑에가 7에서 8로 바뀌었다. 예. 변화는 2. 2 아니에요? 근데 2분의 1 하면은 삼각형이니까. 아. 예, 그렇죠. 아, 네네. 아주 좋았어요. 아, 잠깐만. 아, 그렇죠. 그렇죠. 7이 14에 반이니까 7이고 아, 여기는 이게 반이 16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걸 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네. 8을 놓고 면적을 구해요. 또 사인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 아. 그다음 변화를 구하라 하니까 저거 아까 구한 면적을 빼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우리는 변화만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새로운 문장이 들어와서 그거에 해당하는 변화, 네. 관계의 변화만 늘리면 된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변화, 관계, 무시, 네. 세 가지 키워드. 아주 좋은. 이 키워드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아주 중요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실체를 파헤치는 네.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을 벗겼잖아요. 아, 벗겼죠. 다 벗겼죠. 예. 네, 다 벗겼죠. 이제 부끄러울 거예요, 아마 인공지능은. 부끄럽죠. 네. 근데 아직 속에 남은 건 있어요. 또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이 보는 눈을 길러서 네. 지금 거의 90%는 깊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그럼 다음 시간에 다 벗겨야 다음 나머지? 시간에 한 바퀴 더 벗기면은 네. 이제 인공지능의 전문가와 대화가 되는 아, 거예요. 아, 인공지능 이제 도망간다. 그러니까. 속옷까지 벗길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은 다음 시간에 완전히 나체가 됩니다. 네. 완전히 밝아버려요. 밝아버는. 예.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도 그럼 인공지능 빤스 내리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또 알겠습니다. 구경하겠습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 다 하고 나면 선생님 안 오실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요. 아니죠. 또 딴 거 있어요? 이 인공지능과 네. 제가 이제 항상 하고 싶은 거지만 이 인공지능을 네. 아는 거나 네.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네. 것은 결국 이제 수학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합해지는 과정. 아, 그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네. 이제 우리 정프로님을 수제자로 아. 지금 키워야 되니까. 가끔 그 드라마 제가 이제 예전에 나의 아저씨 뭐 이런 드라마 볼 때 네. 10한 4화쯤 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16화면 끝인데 아. 이제 볼 게 두 개밖에 안 남았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파. 네. 그런 마음이 요즘 살짝 듭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볼 때마다 뭐야 이게 인공지능 다 끝나면 혹시 이제 안 오시나? 이런 걱정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너무 쉬워서 이렇게 착착 보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그 뒤에 가보면 정말 재밌는 아. 것들이 또 있어요. 끝이 없네요. 네. 엔들리스. 엔들리스. 아 좋습니다. 깨봉은 엔들리스. 깨봉. 앞으로.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수학이 그 넓은 세계, 인공지능이 그 넓은 세계가 네. 한두 시간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신과 아유. 대화인데. 아 그렇죠. 예. 네. 아 이제
신의 기록. 우리 독자들도 네. 신이 돼야지 같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깨봉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인공지능 90% 벗겼습니다. 네. 다음에 남긴 그 10%의 속옷만 잘 벗기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깨봉 선생님, 조봉환 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